자, 3시 25분입니다. 9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는데 일단은 종가 기준에서는 그나마 상당폭을 돌려놓고 마무리를 짓게 돼서 그나마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3시 25분 동시효과 기준에서 이제 여러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삼성전자 쪽의 흐름도 다시 이제 그 고점을 높이려는 매수가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 흐름들이 선물에 연동이 돼서 강세로 전환이 되기를. 그래서 지금 선물 부분이 15시 20분 기준까지만 해도 다시 이제 그 음봉으로 눌려졌, 음봉이 아니라 이제 분봉 기준에서의 10분봉 기준에서 눌려졌던 부분이 지금 이제 240을 다시 돌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나가고 마감 동시효과 부분에 뭐 주말 뭔가 증시 안정화 대책 또 경기 안정화 대책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와주기를 또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 흐름이 좀 더 강화돼서 지금 선물 계속 강합니다. 뭐 아직 뭐 4분 남아있지만 3분 30초 동안에 이 정도의 강세라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매수 부분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5만원 공방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네이버는 빨간색까지 돌립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55%의 비중을 갖고 있는 IT가 전체 시장에서 여전히 제일 강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오늘 저점을 겪은 상태고 그 저점까지 또 깨져내려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투매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IT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IT가 전일 대비 가장 먼저 빨간불로 돌려졌어요. 그 IT의 기준에 비중 5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다시 약보권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업종 대표주로서 네이버의 기준 또 30% 비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시장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그나마도 위안이 되는 거는 2월 달 대비해서로 따졌을 때 일단 수익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합류하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장세에서 손실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IT 또 업종 대표주의 선택 범위가 좀 잘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뭐 조정폭이 동시효과 지금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4%대 시장의 지금 낙폭이 3.51 코스닥이 7.43인 걸 감안한다면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거기에 이제 특정 창구 삼성 창구에서 한 30만 주 이상의 매집 그죠? 한 200억 가까운 매집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 쪽 아주 좋아요. 지금 선물 쪽 240.9095 241까지 공방입니다. 241까지 공방이라서 삼성전자가 5만원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조그만 흐름에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호주는 장 중에 9%인가요?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4%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일본이 조금 아쉬운 거죠. 6% 마이너스라. 근데 이쪽도 저점 대비해서는 800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대략 한 4, 5% 들어올린 건가요? 하여간에 800포인트 들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니케이 쪽도 흐름이 좋고요. 미국 쪽의 선물 동향은 아시아 쪽에 연동이 됐죠. 사실은 맨 처음에 미국 쪽이 2% 가까운 강세를 띄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아시아 쪽의 폭락의 연출이 되면서 연동이 되면서 아시아 쪽 폭락과 함께 그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 3%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기준은 오히려 또 아시아 쪽의 강세와 함께 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장의 경우에 1시 50분에 뉴욕 연준에서 경기 부양책 이번 흐름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돌려올리는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국장에 결국은 폭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기준에 1시 50분에 미국장의 기준이 어떻게 그냥 어마어마한 급반등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 하락하다가 1400포인트를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패닉 상태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대공황 상태가 아니다. 그러려면은 환율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자산 선호가 어마어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상승 랠리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일단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둔화되는 부분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하락 부분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 유가 하락을 하는데 왜 울어요? 유가 하락 부분은 오히려 호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쪽이 지금 뭐 사우디는 뭐 증상까지 하죠. 근데 그것이 감산을 하게 돼서 뭐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면 하향 추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면 유가가 강세를 띠면은 심리적인 안정화를 따질 거 아니에요? 찾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오늘 무지하게 힘든 장이었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 잘 돌려놨습니다. 코스닥 7% 하락으로 그나마도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3% 하락으로 19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를 잘 마무리 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비중이 높은 IT 쪽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주말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또 미국 선물이 지금 뭐 이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폭등으로 연동된다 이건 아닙니다.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수준이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아마도 오늘 개장초부터 강한 그 반등 탄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쪽의 시장 안정화가 조금만 나와줘도 다음 주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 아시아 쪽의 흐름은 상당히 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단 지수 기준에서도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돼 있어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봉상으로는 뭐 최근에 보기 힘든 최근 몇 년 동안에 보기 힘든 이격 발생. 그 이격 발생이 일단은 돌려지는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사실 뭐 완벽하게 망치형까지 형성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가격 반발력 1900포인트 중반까지 좀 주고 예?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깨져 내려가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장에 깨진 겁니다. 깨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둔화되는 거. 그 경기 부양책 나오면 그건 뭐 다 해소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잉태형의 기준. 여기서 지금 개파락 나오고 장악형 바라면은 패닉 상태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형의 기준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면 되죠. 그리고 월봉상으로 1900포인트 때 중반 이상까지 확 잡아 돌리면서 비이성적인 크기입니다만 장대 양봉 그러니까 망치형의 기준에서의 양봉 그 기준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격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이격도 부분은 돌릴 수 있다. 기술적인 반발력이라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진짜 투매 안 하고 잘 견딘 것이 진짜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IT 쪽의 비중 55% 또 업종 대표주의 기준 잘 유지를 했고 그 범위에서 가장 빠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관없이 방어를 잘 해줘서 진짜 뭐 다행스럽습니다. 주말 좀 힘드시더라도 주말 그냥 편안하게 쉬시고 지금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는 희박해졌죠. 그잖아요. 어떤 엄청난 재료나 뉴스 내용 갖고 돌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깨질 일은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약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고 금요일에는 야간 무방이 없습니다. 요 팝업창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금요일 야간 무방 없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22시에 야간 무료 방송 있고 오늘 정회원님들은 일요일 날 8시 반에 방송을 진행을 해서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을 마지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